외국을 가고 싶은 거야.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. 김혜자 씨가 이렇게 외국으로 봉사활동을 갔잖아요. 아, 대학생 되면 그걸 꼭 해야겠다. 해외봉사활동을 꼭 해야겠다. 40만 원을 외국 나간다길래 40만 원을 어디 여행하기도 힘든데 나갈 수 있느냐. 네팔이라는 게 딱 있는 거예요. CEC 선교사님과 함께 예술 프로젝트를 한 거예요. 이제 두 달간 거기서 영상이랑 미술 그리고 사진 같은 것도 찍으면서 아이들과 함께 무언가 할 수 있는 그런 거 찾다가 이제 거기서 벽화를 하게 된 거죠. 그림이라는 게 진짜 사람과 사람 사이 연결해주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치유해주는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거든요. 저는 외국에다 보내는 디자인 일을 하고 있거든요. 저희가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에 공부할 수 있는 책을 좀 편집을 받거든요. 그냥 한 번 쓰이는 그런 교재가 아니라 길게는 10년까지도 그 유지된다는 그 얘기에 굉장히 기뻤거든요. 자기 삶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고 하잖아요. 그냥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. 그 그림을 가지고서 다시 한번 네팔에 가고 싶다. 정말 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저 또한 도전받고 또한 도전을 주면서 그렇게 제가 성장해 나가는 그런 여행을 해보고 싶어요. 디자인이라는 걸 잘 모르는 나라 사람들, 그런 나라 아이들에게 내가 계속해서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서도 그런 문화 예술 사역이 좀 이렇게 부흥되고 디자이너라는 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을 양성하고 싶기도 해요. CEC 하면서 좋은 것 중 하나가 바로 서는 데 도와줬던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제가 선택한 거일 수도 있어요.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다 계획하심이 있었구나. 아, 이걸 통해서 누군가가 변화될 것이고 그 변화된 일에 나는 큰 힘을 쏟고 있다. 이런 일을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구나 라는 것을 은연중에 계속 알게 된 것 같아요. 또 다른 가족? 가치관이며 사회성이며 모든 것을 다시 대박군? 그런 제2의 가족 같아요. CCC는 가족이다. 카카오톡에서 CCC를 검색하고 친구 추가를 눌러주세요. 우!